오늘도 1분 음악 소식 고고! 밀워키가 애틀랜타를 꺾고 47년 만에 NBA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. 보스턴은 데미안 릴라드나 브래들리 빌 트레이드를 위해 제일런 브라운을 내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. 몇몇 에이전트들은 올해 FA로 불리는 크리스 폴이 뉴욕 닉스로 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필라델피아는 벤 시몬스 트레이드로 오퍼를 넣은 인디애나의 말콤 브록던 1라운드 픽 제안을 거절했습니다. 그리고 벤 시몬스는 당 리버스 감독이 워낙 아끼기 때문에 트레이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. 레이커스는 곧 FA가 될 스펜서 디뉴이디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크리스 보시는 워싱턴이 다음 시즌 우승을 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댈러스는 이번 오프시즌 FA 마이크 콘리를 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. 루카 돈치치는 댈러스의 우승보다 슬로베니아의 금메달이 더 의미 있다고 얘기했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 폴을 밀었던 패트릭 베벌리가 다음 시즌 한 경기 출장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의 1분 누바 소식 끝!